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건을 섭리처럼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건이 되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 첫 번째 경건 훈련이 뭐였죠? 생각을 기도처럼, 그 다음에 언행을 말씀처럼, 그리고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계속 컨닝했죠. 경건에 이르도록 구체적인 훈련을 하는데, 아주 그 정점에서 있는 경건의 훈련에 아주 정점에서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사건을 섭리처럼입니다. 개인이건 또 국가적인 일이건 어떤 사건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그 모든 사건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손길과 섬세한 역사,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물리적인 사건 속에서 영적인 원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야말로 경건한 삶이겠죠.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할 때 우리가 아주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죠.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결국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에 이제 살아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분명히 그 악이 가득한 것 같고 아주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이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뽑아내고 있고 누리고 있고 승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섭리처럼이라는 의미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사건 해석의 기준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을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어떻게 어느 것을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관점이 나옵니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사람의 일로 보이는 거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22절과 23절에 이 두 가지 사건을 바라보는 초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일, 사람의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코 그리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런 일이 주에게 미치지 못하게 자기가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사람의 일로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겪게 될 고난의 일들을 사람의 악 때문에, 사람의 모략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잔인한 일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또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의 그 모든 세세한 것들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섭리라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 또 사람이 있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극단적인 고난을 겪는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그건 사람들의 악으로만 생각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겪고 있는 그 태생으로부터서 자라오는 과정 순간순간의 모든 억울한 일들과 좌절된 일들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했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기의 주인 여자로부터서 누명을 써서 성폭행범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외국에서 노예이면서 죄수로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셉이 감옥에 그 고통스러운 옥살이를 하면서 그 모든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시는데, 창세기 40장 5절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기서 요셉이요, 지금 감옥에 갇힌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인 주제에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꿈을 주관하고 있고 그 꿈을 통한 의미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 그 꿈을 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에요. 세상에 빛을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꾼 그 꿈, 그것마저도 요셉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무의식 속에서 진행되는 꿈마저도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 아니고, 그렇게 요셉은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해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그런가요? 맞아요. 이 사람들의 꿈, 그것이 요셉을 놀랍게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단초가 되죠. 왜 그래요?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석방된 다음에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아,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 생각이 나서 바로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 창세기 41장 15절 16절에 보면 바로가 그 이야기를 스스로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요셉은 자기가 꿈을 해석을 할 거면서 그 자기가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그 15절에 바로가 하는 말이 놀랍잖아요. 들은 즉 너는 꿈을 능히 해석한다고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2년 전에 있었던 그 술 맡은 간원장이 꾼 꿈, 그것이 결국은 요셉을 지하 감옥으로부터 왕궁으로까지 인도하고 바로왕 앞에 서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이집트 총리 대신이 되게 되고 대신이 된 그것 때문에 7년 대흉년이 있어서 고대군동의 모든 사람이 기근으로 인해서 다 멸망당하게 됐는데 그들을 다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고대근동의 모든 사람이 다 몰살당하게 된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시작이 돼요? 그 감옥 안에서 그 사람이 꾼 꿈,
그것 때문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구원한 역사가 이루는, 다시 말해서 그 꿈이 인간이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그렇게 해서 고대군동의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니까 가나안 땅에는 요셉의 형들과 그 가족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공급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와서 거기서 번성하게 되고 너무 강성하니까 노예가 되었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의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까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여정과 원리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는, 모세오경으로부터 여호수아까지 어마어마한 사건의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어디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꾼 꿈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일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떨까요? 전혀 믿지도 않는 지하 감옥 속에 갇혀있던 죄수들의 꿈도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사건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겠냐고요. 여러분, 예외 없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요. 여러분,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이 말 하나 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작가의 일이에요. 그죠? 감독의 일이에요. 자기네 딸이 아무리 해도 그건 전부 다 편집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일어난 모든 일은 완전하신, 절대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다면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셉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노예로 팔려도 감옥에 갇혀도 좌절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크게 상처를 안 받아요. 여유가 있어요. 오히려 남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안색도 살피고 막 도와주고 그래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왜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요셉은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해석학적 관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겪어도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이 사건이 섭리다, 그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이제 못 박기로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배신하고 모함을 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그 모든 일이 어찌 사람의 일로 끝나겠어요? 베드로는 그 잔인하고 못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일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그 모든 걸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다면 모든 사건은 섭리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적인 신앙이에요. 꼭 사건을 섭리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귀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싫어요? 아멘을 안 해요? 두 번째, 섭리적 해석의 방해 요인이에요. 사건을 왜 섭리로, 하나님의 일로 해석하는데 이게 꺼려질까? 여러분이 왜 아멘을 안 했을까? 거기에는 이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멘을 하기 싫은 부분이 있거든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섭리로 해석하는 데 방해된 요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런 기준이에요.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냐 자기 숭배냐 하나님 뜻을 추구하느냐의 문제로 아멘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걸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은 내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자신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돌아가는 사건이 절대로 섭리일 수가 없어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런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건 중에 섭리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목표이라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왜 이게 사람의 일로 느껴졌느냐,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지금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내용만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스승으로서 굉장히 위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다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함정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배도 그물도 부모도 다 버리고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드디어 수제자까지 되었는데, 예수님이 왕만 되면 좌의정이나 우의정이 될 수 있는데 갑자기 고난당하고 죽겠다고 하니까 이거 환장할 일인 거예요. 그럼 내 인생 뭐가 되라고? 당신이 왜 죽어? 왕이 돼야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왜?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되라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자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야망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거예요. 인생 한번 화려하게 성공하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은데 갑자기 자기가 따르던 주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꿈이 좌절된 거에 대한 분노가 포출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건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니까 이게 지금 섭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베드로가 22절 앞부분에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베드로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 뭐라, 22절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멱살을 잡고요, 거의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하다는 이 단어는 꾸짖었다는 거예요. 막 쏴붙였다는 거예요. 대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왜 흥분해요? 정말 예수님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은 스승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지 갑자기 멱살을 잡고 꾸짖어요? 나이 50이라고 막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막 혼을 내요? 이게 뭐냐면 왜 내 인생 망치냐는 거지. 어? 예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건을 해석하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것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예수님은 사탄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가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분명히 밝혀놓고 있죠. 절대 속지 않으시오 예수님이. 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탄의 일이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일이 뭐냐? 지금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 왜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왜 죽임을 당합니까? 당신이 살아야죠. 왕이 돼야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탄의 밥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세상 어떤 것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없어요. 지구가 내 중심으로 돌아갈 리가 없어요.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애인이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건이 그렇게 일어날 리가 없어요. 세상은 절대로 내 중심으로 안 돌아가요. 맞죠? 지 마음대로 돌아가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두 가지 극단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데, 하나는 자기 중심대로 안 될 때 자괴감에 시달려요. 자기 비난이 생겨요. 자기 저주가 생겨요. 자기 파괴로 몰아가요.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를 결국은 포기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억지로 돌아가게 만들면은 자기 우상화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일이 돼요. 자기 우상화는 필멸의 길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돌리려는 사람은 자기 외에 다른 것을 다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사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버겁게 싸워야 되는 게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거기에 있는 섭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을 섭리처럼의 아주 중요한 그 방해 요소가 뭔가, 그 해석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왜 아멘이 안 나왔냐면 내가 원하는 세계가 아니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이 강하게 있으니까,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의 섭리 말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세상이 있는 거니까. 자기 우상화가 아직 있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삶의 많은 영역에서 나중에 천국 가는 거 외에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고 싶으니까 자기 우상화를 꿈꾸고 있으니까 아멘이 안 나온 거예요.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정말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인 걸 믿어요? 그 아멘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아, 내 중심으로 살면 고통이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해도요 일단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남이 내 뜻대로 될 것 같아요? 가정이 될 것 같아요? 직장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나중에요 나가서 통곡하게 되잖아요. 부활한 예수님 만났는데도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자기를 비하하고 학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든지 자기를 학대하든지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만약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너희들 눈이 밝아서 뭐요?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자기 가정에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 친구 사이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내가 주도적이 되려고 내 뜻이 다 이루어져야만 속이 편한 거, 이게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는 예수님께 혼날 일이에요. 결코 행복하지가 못해요. 주인 삶도 못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섭리처럼 좀 받아들이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내게 고통이 와도, 아, 하나님의 뜻은 놀랍게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해석학적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구체적인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안식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비벼서 먹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걸, 그 사건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차이가 있나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은 자 사건은 이렇게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이 보는 데서 밀이삭을 비벼서 먹은 거예요.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했어요.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떻게 말해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했느냐 하면서 그들이 안식일 규례를 범한 것을 정죄하고 지적함으로써 자기네들은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키고 그들보다 뛰어나고 훌륭하다는 자기 우월, 자기 숭배로 나아가죠.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잘못한 걸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는 그들과 다르다는 걸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안 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어갖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했으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비난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뒤로 불러가지고 몇 대 쥐어박았더라. 야 이놈들아, 그렇지 않아도 바리새인들이 나 흉을 잡으려고 저 얼마나 엿보고 있는데 그들이 보는 데서 그 배고픈 거 못 참고 그걸 따 먹고 마냐? 이 멍청한 것들아, 몇 대 쥐어박았을 거예요. 그죠? 그게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건을 해석해.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바리새인들이 시퍼렇게 지금 감시하고 있는데도 후벼 먹었을까? 그 비벼 먹었을까? 얼마나 불쌍한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면 성경이 떠오르는 거죠. 자, 다윗이 뭐 할 때? 다윗이 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마음에 떠오르는 건 다윗이 시장할 때. 왜요? 그 사건이 그들이 시장에서 한 짓이니까. 배가 고파서. 다윗이 배가 고플 때 한 짓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에서 제사장 위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그냥 배고프니까 먹은 거예요. 자기만 먹은 것도 지금 큰 죄인데 불량배들과 같이 가서 그 불량배들에게도 먹인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먹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밀밭에 밀 먹은 거하고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은 거 어느 게 더 큰 죄예요? 이 다윗이 지은 죄가 훨씬 커요. 자기만 지은 게 아니라 남도 죄 짓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장한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율법을 어긴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요.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긍휼이 가득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인데도 그걸 밀을 갖다 흡입 파먹는 걸 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했다면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자기 집에 초청해야 돼요. 그거 그렇게 먹지 않으셔도 돼요. 얼마나 시장하세요. 복음을 전하느라고 저희 집에 초대할게요. 식사 마음껏 하세요. 그렇게 되면 범죄한 사건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잖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요.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요. 그러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비난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명백해요. 사건을 섭리를 보지 않는 거예요. 해석학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지독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당 입장에서만 국가 전체를 보지 않고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인류 대재전 속에서도 비난이 가득한 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사건을 섭리로 못 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예수의 주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니까 사건이 섭리로 안 보이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로 억울한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관점으로 보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불쌍히고 바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사건이 섭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사건의 섭리적 발견이에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데 지금 예수님은 사건 속에서 사명을 발견해요. 사건이 우연이 아니거나 악의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난을 당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이루는 방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명이 완수되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예요? 대속물이 되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제물이 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데 넘겨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먹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제사장과의 관계 속에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들의 죄를 사할 만한 양이나 소를 제물로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양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피 흘리게 하는 일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충동질하는 거예요. 고난을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기에게 가해지는 인간의 잔인한 학대 속에 사명을 성취하고 있는, 사명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꿈이 세상에서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남한테 떵떵거리고 그런데 여러분의 꿈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꿈은 영영 실현이 안 돼요. 보람이 없어요. 내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부유해지냐 가난해지느냐, 건강하냐 병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내게 허락하셨다고 믿고 사명을 완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 어떤 상황도 다 성공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사명이 있을까? 며칠이고 같이 나란히 누워있는 옆에 있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그 자리에 번졌고,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매 시간 되면 오는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구원하라고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용서와 사랑을 그 사람에게 느끼게 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뭐냐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억울한 일이 아니고 모든 상황은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에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사명으로 해석을 하지 우연이나 사람의 일로 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정신 이상자가 안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쳐 넣었어요. 죄 없는 사람을. 나중에 그거 깨닫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고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이 돼서 죽어가고 있었죠. 근데 사명을 깨닫잖아요.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과거의 죄악들이 자기를 겸손하게 해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구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유대적인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구원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놀라운 세계를 펼쳐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과거의 실패가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 실패마저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속아서 우물가 여인처럼요. 그런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걸 그렇게 고백해요. 사명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조명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 나의 달려갈 길 이게 뭐예요? 사건이에요. 그죠? 사는 길마다 사건들이 있어요. 사건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 길이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건 속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기 삶 전체가 은혜의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생명을 잃게 되는데 그것조차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그걸 통해서 뭐를 이루어요? 사명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돌에 맞건 채찍에 맞건 죽건 그것이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니까. 결국 예수님만큼 인류 역사상 완전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능동적으로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계속 당하고 당하고 당했는데 다 이룬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지만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건을 섭리처럼 믿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주제이시고 그분이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지요. 그럴 때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내가 겪지 말아야 될 일을 겪는 것 같은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인정하셔요. 그리고요 절대로 포기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낙심도 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경건이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은 그런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는 거죠. 자, 이제 그동안 우리 경건의 훈련 다섯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생각을 기도처럼. 두 번째는 뭐예요? 언행을 말씀처럼. 세 번째, 예, 생활을 예배처럼. 그 다음에 이웃을 주님처럼. 마지막으로 사건을 섭리처럼. 아마 그런 시각을 이제 확고하게 한다면요 갑자기 삶의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경건에 이르도록 매일 자신을 연단해서 세상 사람들과 수준이 다른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자신을 자책할 만한 죄가 있던, 또 너무너무나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은 억울한 일들이 가득하던 오늘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 섭리로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거예요. 내 인생에. 그리고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너무 어렵고 철이 없어서 내가 겪는 일 속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는데 이제 분연히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주님, 좌절하지 않게 하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사건 속의 섭리를 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갖게 하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사건을 섭리처럼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딸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